복층 타입 방에는 안방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안방, 여기가 두 번째 안방. 어때요? 다 크게 잘 빠졌죠? 넓게 잘 빠진 복층 공간이 있고요. 밖으로 나오시면은 테라스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금정역과 삼분역이 각각 1km에 위치하고 있어서 두 개의 역이 아주 가까운 현장입니다. 금정역에는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향후에 GTX 신호선까지 개통 예정이라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역이고요. 금정역과 삼분역 상권에는 재래시장, 대형마트, 대형병원 같은 아주 생활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요. 교통으로도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3번 IC까지 인접해 있어서 기타 수도권 지역까지 진출입이 용이한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마TV 봉준우입니다.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삼본역과 금정역이 아주 가까운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는 이렇게 어린이 공원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마음껏 뛰어놀게 하세요. 팀장님 같이 타시죠. 야. 으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군포 신축빌라 복층 타입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실내 현관이고요. 실내 현관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 벽에는 신발장, 키 큰 장 4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전신 거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 벽에는 일가 소등 버튼 역시 들어가 있고요. 자, 안으로 더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그레이톤의 3연동 중문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세요. 와. 자, 오시면은 주방이 나오고요. 바로 이렇게 거실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문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는 복층 타입 욕실이에요. 네. 자, 보시면은 상당히 넓게 빠져 있어요. 그레이 톤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 이쪽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코너 선반에 거울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 겁니다. 아주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주방인데 그냥 거실하고 일체형 주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일자형 구조의 주방이고 상하부장 투톤으로 깔끔합니다. 가스 3구 들어가 있고요. 후드, 싱크볼, 식기 건조대,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이쪽이에요.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들어갈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자, 식탁이 필요하시면은 그냥 거실 공간까지 같이 사용하셔서 네. 넓게 쓰셔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가구를 배치하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제 뒤에 있는 두 번째 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2번 방 되겠습니다. 오. 자, 복층 타입 2번 방이고요.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3m 10 나오고요. 2m 90 나오네요. 오. 상당히 넓은 사이즈의 그런 2번 방 되겠고요. 네. 자, 이쪽에 침대 놓으시고요. 여기에 네. 장 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밑에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이쪽 반대편에 책상 놓으시면 딱 알맞은 가구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크게 잘 나 있어서 채광 환기도 걱정할 거 없고요. 자, 2번 방 보셨고요. 이제 세 번째 문, 안방입니다. 자, 여기가 안방 되겠습니다. 와. 자, 안방 사이즈 괜찮게 잘 나왔고요. 네. 사이즈를 바로 재볼게요. 자, 이쪽이 3m 20 나오고요. 네. 이쪽이 3m 10 나오네요. 오. 거의 뭐 정사각형 구조라 보시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약간 이쪽에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네. 이 공간에 뭐 책상을 놓으셔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에 맞는 장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방 공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침대 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남는 공간도 가구 배치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쪽에는 다용도실 공간도 있어요. 자, 안방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네. 상당히 깊게 되어 있어요. 네. 안쪽에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공간 남으니까 이쪽에 짐 같은 거 보관하시면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쪽 벽에는 수도 나와 있어서 여기에 세탁기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드럼 세탁기 두시고 위로 건조기까지 올리셔도 충분히 침구가 나옵니다. 근데 세탁기를 여기에 놓으시면은 뭐 입구가 막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을 이쪽으로 열면 돼요. 어, 맞아요. 이쪽 문을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촬영할 때는 이쪽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안방 보셨고요.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오. 자, 여기가 거실인데요. 자, 거실은 그냥 뭐 일반적인 거실이라 보시면 돼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 계단이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가 복층이기 때문에 계단은 이쪽으로 빼놨어요. 자, 그렇다고 해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는 그런 거실 되겠고요. 자, 그럼 계단을 포함해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네. 자, 계단을 포함해도 2m 80이라는 폭이 나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막지 않는 선에서 조그만 소파 같은 거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좌식 의자 놓고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트월 쪽은 TV, 대형 TV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 쪽에는 라인 따라서 간접 조명 잘 들어가 있고 메인 조명도 아주 밝게 비추고 있어요. LG 휘센 빌트인 에어컨도 옵션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거실 창은 역림샷시로 아주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복층 보여드릴게요. 자,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목재 구조로 된 계단을 타고 올라왔고, 네. 보시면은 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통 구조의 복층이고, 자, 안쪽부터 설명드리면은, 자, 여기는 좀 경사가 있어서, 네. 제가 좀 허리를 숙여야 돼요. 네. 그만큼 성인분이 사용하시기에는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쪽 공간, 애들 놀이방으로 딱 꾸미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린 자녀분들은 뭐 전혀 높이에 전혀 불편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저 안쪽 깊숙이는 수납장 딱 맞게 짜시면 아주 괜찮고요. 네. 자, 그러면 또 밖으로 나가서, 자, 이쪽 가운데 쪽 공간은 충고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분들도 충분히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냥 여기를 뭐 거실처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방처럼 꾸미셔도 아주 괜찮겠습니다. 저 같으면 서재를 꾸밀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서재, 네. 뭐 책장 같은 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서재 공간도 아주 괜찮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쪽 안쪽도 보시면은 역시나 경사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에도 수납장 딱 짜시면 괜찮고요. 이쪽 뒤에 공간도 그냥 뭐 짐 같은 거 두시거나 뭐 애들 뭐 침대나 뭐 책상 같은 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 지금 이거 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을 옵션으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난 상태이고요. 에어컨 들어온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네. 자, 보시면은 이쪽 남는 공간도 있어서 여기에 딱 수납장이나 아니면 장식장 같은 거 따셔도 괜찮고, 아니면 선반 같은 거 따셔가지고 뭐 팬트리나 아니면 드레스룸 그런 공간을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보조 쿡탑을 설치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 여기다가? 네. 아, 그렇지. 복층 위에는 뭐 그냥 미니 싱크대 같은 거 설치하셔도 뭐 괜찮겠는데, 뭐 그거는 뭐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아, 근데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이 있는데 나가볼게요. 네. 자, 여기는 복층 공간의 테라스입니다. 야호. 자, 테라스 공간 넓은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바닥은 합성 데크 아주 잘 깔려 있어서 아주 깔끔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충분히 손님분들이나 가족분들 모이셔서 바비큐 파티도 가능하시고요. 그쵸.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은 그냥 작은 미니 풀장식으로 꾸미셔도 괜찮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앞에 막힌 게 없어요. 맞아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괜찮고 채광도 아주 좋습니다. 일광욕 하기에도 괜찮아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금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3번역과 금정역을 아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금정역은 이미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향후에 GTX 신호선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현장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역과 금정역 상권이 정말 좋아요. 거의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형 마트라던가 대형 병원, 뭐 관공서, 뭐 학교도 물론이고요. 거의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생활 상권이 다 갖춰져 있고요. 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자, 차량으로 조금만 가시면 3번 IC 이용하셔서, 자, 기타 수도권 지역도 편하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현장 타입은 총 3가지 타입이 있어요. 2룸 타입, 3룸 타입, 그리고 오늘 보신 복층 타입 이렇게 있고요.
복층은 지금 딱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이 테라스가 있는 복층 딱 한 세대 남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하마TV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겠죠. 자, 분양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신 복층은 분양가가 4억 초반입니다. 실입주금은 저희 하마TV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오늘 현장 굉장히 입지적으로 괜찮은데 가격이 이 정도면은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주였습니다. 봉주!